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중만생종 및 일부 음모원의 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수가 완료되었으며, 출수기 이후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논문을 완전히 떼는 시기는 기상, 토성 등에 따라 다르나 충분한 염음을 위해서는 출수 후 30에서 40일경 실시해 줍니다. 물 떼는 시기가 적기보다 빨라지면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청미, 미숙잎 등 불안전미가 증가하여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며, 물을 너무 늦게 떼면 수확작업이 늦어져 깨진 쌀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논에 심은 콩은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콩알이 차는 8월 하순경에는 집중강화, 강풍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목을 설치해 줍니다. 고랭지에서 여름에 재배되는 감자는 적기에 수확을 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시감자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관리 요령입니다. 고추의 경우 역병에 걸린 포기는 가능한 일찍 뽑아 없애고 적용약제를 관주하여 건전한 포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조치해주며, 수확 시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과실은 건조하면 희나리가 발생하므로 2-3일 정도 후숙하여 착색시킨 다음 건조해야 합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하여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김장용으로 수확하므로 재배지역의 작형을 고려하여 적기에 파종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 유령입니다. 과실이 커짐에 따라 늘어지는 가지는 받침대를 받쳐주고 늘어진 철선은 팽팽하게 당겨주는 등 시설을 보완해주며, 잎다주기는 과일에 닿는 잎과 그 주변 잎을 제거하되 전체 잎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사필림은 마지막 약재를 살포한 후 잎다귀와 우짜란 가지 제거한 후 실시합니다. 끝으로 가축관리 유령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육성, 번식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므로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농사정보였습니다.